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도심의 주강용 정비법 남은 파트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주택법, 그리고 건축비 남아있죠? 이런 건축법, 주택법, 이런 것들을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73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도심의 주강용 정비법, 약적으로 정비법을 하겠습니다.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을 하게 될때그 시행 절차상 사업 시행자가 확정이 됐다. 그러면 그 시행자는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죠. 이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할 때, 이 계획에다가 포함시켜야 할 내용. 이게 시험에 몇번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우리 교재 373페이지 있죠? 373페이지 보면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 후 인가 신청해가지고요.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할 때 사업 시행 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된 이 정비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내용, 이 사업장 정비 계획 안에 들어가서 사업을 할때이 안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 사업의 내용을 포함하게 되겠죠. 그래서 1번 이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용계, 건축물 배치 계획 꼭 포함하고 이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것들을 포함하죠. 그런 것쭉 읽어보시고, 6번이 키포인트다. 6번. 여러분께서는 6번만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6번 보시면, 임대주택 건설 공급 문제가 나 있죠. 이 정비사업 시행자 하면, 정비사업. 정비사업 중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정비사업 주광형 개선 사업도 있고 재개발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도 있고 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 중 무슨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사업자 시행자들이 바로 사업장에다가 노후불량식물 다 밀어버리고 없는 서민들이 살수 있는 임대주택을 일정한 필로 건설해서 공적 주체에게 주는가. 자, 이 주관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재건축 사업장 안에 임대주택 건설은 하지 않습니다. 꼭 해야 할 의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시행자,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할 때에 이 계획서에다가 임대주택 건설 문제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5층짜리 아파트 단지 철거하고 해체하고 밀어서 그 아파트 소유자들이 다시 아파트 세워서 다시 분양받아서 바로 사업을 진행해서 끝내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업비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좀더 많이 집을 지어가지고 그 일반 분양에서 팔아먹고 그놈 가지고 버텨서 사업비로 충당하는 것이 재건축 사업이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는 임대주택 일정 비율로 건설해서 내놔라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에 따른 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바로 임대주택의 그 건설계획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니까 이걸 보시고 374페이지로 오셔가지고 바로 가로 3번에 가로 2번에 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했던 시행자 이걸 바로 인가 신청해서 관할 시장수 등한테 인가를 받아야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데, 인가 신청을 들어가면 시장수 등은 며칠이면 답을 줘야 되냐?
60일 이거 하나 받으시고요. 그리고 가로 3번 이때 인가 신청했던 이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자 지정개발자였다 그러면 재개발사업자 지정개발자였다 그러면 바로 사업비의 100분의 얼마까지 미리 예측할 수 있냐 이 수치 아주 중요하니까 체크. 그리고 그 예치했던 예치금은 바로 사업이 다 종료되고 나서 청산금 지급이 완료됐다 그러면 반환 조치를 한다. 그 내용까지 375페이지 첫째 줄 거기까지 꼭 받으시고 2번 3번은 읽어두실 것. 그리고 나머지 통과하고 376페이지 제10절 주민대표로 갑니다. 주민대표의 자, 이 주민대표는 먼저 무슨 법에서만 나오냐? 도시및주간경청비법. 도시개발법 없다. 주택법에 있는 게 아니다. 법의 위치를 알아두실 것. 무슨 법에서 나오는가? 바로 정비법 이렇게 하시고요. 이 주택법이 아니다. 이거 주택법이라 도시및주간경청비법. 주민대표는 어떠할 때 꼭 음주로 구성하느냐? 자, 봅니다. 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 그럴 때는 조합을 설립해서 하게 되면 먼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추진을 구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추진에 이 사업자 안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 추진을 구사해서 조합 설립해서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죠. 그런데 이런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을 해 나가리 할 때에 일정한 경우에는 여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관할 시장 군승이 직접 해 나갈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토등 소자가 우리가 사업하기 좀 그러니까 시장 군수 등이 좀 사업을 맡아서 해 주세요라고 요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렇게 요청하면 이런 사업을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장 군수이 바쁘시면 토지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신경으로 진행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이때 시장 군수 등이 또 토지 주택공사 등이 토지 주택공사 등이 시행자가 되어서 사업할 때는 무엇을 정해서 사업을 합니까? 사업 시행 규정, 시행 규정을 정해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시행 규정을 정하여서 사업을 하는데요. 이때 여기에 있는 토지등호 소유자들, 토지등호 소유자, 이 시장수 등에게 사업 주도권을 넘겨줬다. 그리고 시장수 등이 바빠서 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사업을 하게끔 하게 되었다. 그때 이 토지등호 소유자가 이 사업장 안에 1,000명이 있다. 그때 1,000명이라는 자들이 일일이 자기 의견 제시한다. 우리 내 집을 철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보상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고 이렇게 만약 관할 시장이 시행자인데 시장실에 가서 의견을 제시하면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 토지등호 소유자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일원화시켜라. 그래서 주민 대표 규구를 만들어라. 주민 대표 규구를 만들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 주민대표기구가 바로 주민대표이죠. 이건 구성을 해야 합니다. 자, 그때 이 주민대표 구성 이제 어떤 경우에 구성인지 알겠죠. 이런 주민대표를 구성할 때는 바로 언제 구성하느냐. 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바로 주민대표를 구성해요. 그리고 주민대표를 구성할 때는 여기에 토지등 소유자 등이 바로 주민대표를 구성해 나가는데 최소한도 구성원수는 5명에서 25명 이하로 자른다. 이 수치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이 주민대표를 구성해서 우리를 합법적인 주민대표로서 인정을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를 시장 군수 등한테 뭘 받느냐? 승인 받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있는 토지등 소유자 가반수의 동의서를 받아서 가야 된다는 것. 자, 그 내용이 가로 1번 나와 있죠. 2번
나와있죠. 위원회를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을 구사한다. 그리고 주민대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그리고 1명 이상 3명의 감사를 둔다. 이 주민대표에는 바로 이사는 둔 것 아니다. 주의하시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그리고 감사는 1명 이상 3명에 둔다. 꼭 봐주시고 가로 3번 가반수 동의얻어서 시장구사한테 승인받아야 한다. 이렇게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주민대표에는 이 시장구사 등이 또 토지주택공사 등이 이 시행규정을 정해나갈 때 바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적극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토지등소자 뜻 아시죠? 토지등소자 등이라고 하는 것은 재개발은 정비가 안에 있는 토지소자 건축물서 지상권자 말하고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이 정비가 안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소자를 만다 그랬죠. 그래서 이 주민대표가 구성 운영이 되어질 때는 그런 토지등소자 의견을 대변해 주는 기구가 되겠죠. 그런데 이 정비사업장 안에 이 건축물 안에 전세권자가 있다. 임차권자가 있다. 그러면 그자들은 토지등소자의 범죄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네들의 의견을 대변해 주는 기구는 못 되겠죠. 주민대표가.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그런 세입자들은 세입자 나름대로 이 시행규정을 정할 때 나의 그 집은 보상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입주 자격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제시해 나가도록 개별적으로 세입자들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바로 의견을 개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세입자도 의견 제시할 수 있냐 있다. 이렇게 하죠. 그 내용이 가로 5번 나와있죠. 자, 주민대표 또는 세입자, 상가 세입자는 이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가 바로 시장, 군수 등이에요. 토지주택공사 등이에요. 그 가로 1번에 있죠. 시장, 수등 또는 토지 등,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시행을 토지등호수자 원해가지고 이 주민대표를 구성하게 된다고 그랬죠. 자, 그거.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을 의미해. 그네들이 다음 사항에 관한 시행규정을 정해 나갈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런 시장, 군수 등인 또 토지주택공사 등인 사업시행자는 이 의견 제시가 들어가면 적극 반영을 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된다. 어떤 건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냐. 철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2조 세입자 퇴거 문제, 그 다음에 토지 건축물 보상권, 세입자에 대한 주거 이전 보상권 이렇게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라고 요구하면 적극 반영해라라고 의무를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사업비 부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입주 자격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라고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받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셔서 제11절 분양 신청 통지와 분양 공고 분양 시행이 나 있죠. 자, 이 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에게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신청해 가지고 인가 신청해서 인가 고시 받았다. 시장 군수 자기가 시행자에서 인가 안 받고 자기들은 작성 고시했다. 이렇게 사업 시행계획서 인가 고시 작성 고시가 떨어지면 바로 사업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본격화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시행과 고시가 있은 날 기준에서 이 사업장 안에 있는 종전가를 다 확정하게 되죠. 종료 토지 건축물 가격. 여러분이 이 재개발 사업장 안에 뭐 재건축 사업장 안에 바로 또 주광경 개선 사업장 안에 종전 물건을 가지고 있다. 토지 건축물 그런 것들은 언제를 기준에서 바로 감정가를 통해서 매겨놓냐. 사업시행과 고시에 있은 날, 아주 중요한 날이죠. 그래, 이 주광경 개선 사업하고요, 재개발 사업장에서는 감정평가법인 두 명 이상을 동원시킨데, 관할 시장 군승이 선정 계약해서 보내고, 재개발 사업장에는 또 주광경 개선 사업장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재건축 사업장은 조합 측에서 한 명 이상, 시장 등의 한 명 이상을 선정 계약해서 투입해서 감정가를 매기게 하고 평균을 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종전가가 확정되는 겁니다. 자, 그래 종전가가 확정되었으니까 내가 분양 시험에 내가 분담금 내지 않아도 되겠구나.
오히려 내가 분담금을 받아, 그 청산을 받을 수 있겠구나, 돈을. 그리고 내가 이 정도, 내 종전가 확정됐으니까 분양을 신청해서 나가게 분담금 이 정도면 내가 하나 분양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쓰겠죠. 그래서 이 사합신과 고시에 있은 날 중에서 120 이내에 이 수치 알아둘 거. 120 이내에 이 시행자란 자가, 사합시행자가요, 이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등을 소유자 등에게, 야, 너네들 분양신청해. 토지등 소유자한테 분양신청을 하도록 통제하죠. 이때 통제할 때 분양신청 기간도 정해서 알려주죠. 이때 분양신청 기간은 알아두셔야 되겠다. 오늘 통제했다. 오늘 통제했다면 그날부터 30일 이상 60일에 보내서 분양신청하세요라고 기간을 정해서 알려주죠. 그리고 그 기간은 2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토지등 소유자 등 이네들은 바로 이 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여러분께서는 좀 읽어두셔야 되겠는데, 377페이지 가로 1번 120일 받으시고 오른쪽 넘어오셔가지고 바로 쭉 넘어오시면은 가로 2번 꼭 읽어두실 것, 30일 이상 60일 20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받으시고, 그래 이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을 신청하고 싶으면 해야 하는 겁니다. 378페이지 특례 신설해가지고요 하나 받으세요. 그거, 자, 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 제한기간이란 5년을 두고 있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에 따라 조합원 분양분은 분양 대상자 또는 비조합원의 일반 분양분은 일반 분양 대상자의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 소관자는 그 일반 분양분의 분양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조합의 분양, 조합원 분양분의 분양 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은 날을 기준해서 5년 이내에는 투기 관리에서 이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가 없다. 이거 봐듯이 5년 이내에는 안 된다. 다만 세 가지 사유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면 그자들은 투기꾼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신청을 허용하죠. 이미 내가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지가 5년 안 됐어. 그런데 또 다른 물건을 내가 그 사업장에 넘겨받았는데 그때 분양신청을 해도 된다. 5년이 아직 안 됐다 하더라도 어떤 사유로 취득했다면 분양을 해도 신청을 되냐? 상속으로, 그리고 바로 이혼 때문에, 그리고 결혼 사유로, 이렇게 세 가지 사유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 이 사업장이 재개발 사업장이다. 재개발 사업장은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사 할 수 있는 사업이죠. 그래서 상업적에서 하게 된다 그러면 상가를 밀고 상가를 건설해서 상가를 분양해 주는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요, 여러분이 분양 받을 양에 대비 추가로 좀 분양을 신청해 나갈 수 있어, 상가 같은 것은. 그래서 내가 분양 받을 양이 하나 있지만 하나 더 추가해서 하나 더 받고 싶다 그때는 미리 분양을 신청을 하겠다라는 의사표시할 때요, 돈을 좀 걸어야 됩니다. 돈을 그 사업장한테 좀 걸어놔야 바로 분양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10%. 자, 그 내용이 가로 4번인데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의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것 외에, 내가 분양받을 수 있는 거 보니까 하나 받을 수 있어요. 그것 외에 공사비 등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비를 미리 낸단 말이죠. 그 대지 건축물을 분양받으려 할 때는 분양 신청을 하는 때에 그 의사 표시를 해라, 그 말이죠. 추가 분양 신청하겠습니다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해 줘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 건축물을 사업신가 고시한 날 기준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종전가가 10억짜리 했다 그러면 10억의 10%를 미리 내라. 그러면 10억의 10%는 얼마입니까? 1억이죠. 1억. 자기가 종전가 3억짜리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3억의 10%는 얼마예요? 3천만 원이죠. 자, 3천만 원을 미리 걸어라 이거죠. 그러면 추가 분양신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이겁니다. 10%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2번. 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이렇게 나와 있죠.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 이 1번 알아두셔야 돼요. 이 분양신청 기간이 다 끝났다. 그러면 분양신청 현황이 나오고 있죠. 이 분양신청의 현황을 바탕으로 해서 분양을 하게 한 설계를 하죠. 분양설계를 담는 계획을 짜는데요. 그 계획이 관리처분 계획이죠. 그래, 관리처분 계획을 짠다. 이걸 수립한다 그러죠. 그래, 이 관리처분 계획을 시행자가 수립합니다. 수립해서 분양을 해주기 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담습니다. 분양 대상자가 누구다, 성명, 주소, 그리고 그자가 분양 대상자로서 분양 예정이 대지 건축물 추산해, 그리고 그자가 얼마 내야 한다 등등등 이런 내용을 담는 것이 관리청계획이죠. 이렇게 관리청계획을 수립했던 시행자, 이것을 인가 신청해서 인가를 받아야 이 계획이 확정되고, 확정된 상태에서 종전에 노후불량화된 건축물을 싹 밀고 해체하고 바로 사업을 진행해서 사업이 다 끝나면 이 계획대로 분양받을 자에게 공급을 해주는 거죠. 자, 이때 인가 신청에서 인가 고시 받았다 그러면 분양을 해주게 한 이 계획은 확정이 되는 것이죠. 관리청 계획은. 자, 이렇게 인가 고시가 있었다. 오늘 있었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늦어도 90일 내 아까 이 분양신청을 하세요라고 했던 이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들, 분양신청 있다 철회한 자들, 그리고 투기 관주가여서 저 사업장이 투기 관주해서 5년이란 기간에 걸려가지고 분양신청을 할 수 없었던 자들, 또 자기가 분양받고 싶어서 분양신청했지만 이 관리청계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해서 시행자가 바로 지연시켜서 빼버린 자들 4명, 이런 자에게는 그자들의 몫에 대해서 이 관리청계 확정받은 인가 고시했는 날 다음 날부터 90일 내 협상을 꼭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의무상이고요. 바쁘지 않으면 이 분양신청 기간이 다 끝났다 그러면 그 분양신청이 끝난 날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자, 그 가로 1번 꼭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90일 내 협의 꼭 해라. 다만 시행자가 바쁘지 않으면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도 있다. 꼭 봐두실까. 1번, 2번, 3번, 4번 꼭 봐두시고, 가로 2번. 이때 이 90일이란 기간 내에 좋게 얼마에 주고받고 끝내고 우리 일치를 마무리시키자라고 협의하려 주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이 아까 4명 바로 많이 좀 받고 싶어서 협상을 할 때 너무 많은 요구를 한다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아가지고 결렬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내용이 가로 2번 나옵니다. 자, 90일에 그 손실보상 협의가 불성립되면 60일에 60일. 90일을 엎어치니까 90일을 엎어치니까 60일 되네요. 자, 그래서 일단 90일에 협의를 해라.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강제로 보상을 결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법원에 따 매도 청구 소장을 내면 판사가 얼마 주고받고 끝내세요로 판결을 받을 수 있고, 토지 수용에 따 수용제기를 신청해서 보상 얼마 주고 끝내버리세요 라고 그런 결정이 나면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게 바로 가로 2번에 나와있죠. 자, 그래, 이 협의가 불성립되면 60일이라는 기간 꼭 알아두실 거. 60일 내에 수용제기를 신청을 하든
매도 청구 소송 하든 해라 이렇게 됐죠. 바로 그 90일이란 기간이 끝났다. 오늘 끝났다. 그러면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60일 해라. 꼭 봐주시고 나머지는 통과. 그리고 3번. 자, 이 분양시정 기간 내 분양시정을 받았어. 여기에 있는 토지등록소장한테 분양시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업 시행계획서상은 1500세대를 지게 되는 그런 사업장인데 분양신청 바꿔보니까 바로 1300세대가 분양을 신청해가지고 받아가게 됐어요. 200세 남죠? 자, 이런 것들을 자녀분이라고 그래. 자, 가로 아니라 3번 그냥. 사업 중에는 토지등록소장한테 분양신청을 받았다. 그래도 자녀분이 있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 자녀분은 바로 정관 사업신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자녀분을 보류지에 따 떠납니다. 보류 목적물로 채비자 아니다 보류지, 그리고 조합은 이의자라는 것은 일반 분양, 일반. 그리고 이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동소자 이의자, 일반 분양이죠. 일반 분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보시고 380페이지 보시면, 자, 그 관리처분 계획 수립 나와있죠. 거기서 인가권자 할 거. 야, 관리처분 수립해서 누구한테 이거 받느냐? 시장, 군수 등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수립 시 포함시할 내용 꼭 받으실 거. 그 중에서도 어떤 내용을 특히 눈을 콕 적어놓느냐? 5번. 분양 대상자별 종전토지 건축물의 사업신가 고시에 있은 날 준한 가격 꼭 잡아라. 종전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그리고 3번.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을 추산해. 약자로 분양가라 할 수 있죠. 분양가 담고 종전가 담아서 상계해가지고 청산 계산할 때 자료로 삼아야 되겠죠. 자, 6번도 꼭 집어대야 한다. 관리처분 계획 수립할 때 정비사업비가 총 얼마 되느냐 추산해. 그리고 그 조합원들 분담 시기는 언제냐 꼭 담을 거. 7번 잘 나오죠. 분양 대상자의 종전토지 건축물로 소유권의 권리명세도 꼭 조사해서 담아라. 그리고 8번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평가액도 담아라. 그거 봐두시고 나머지 읽어주실 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381페이지를 보시면, 제일로 밑으로 내려가셔서 재산평가 방법 있죠? 가로 1번. 가로 1번 보면 아까 다 설명한 건데요. 자, 그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의 추산액이라든가 분양 대상자별 종전토지 건축물의 사업시행과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한 가격, 세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평가액에 대한 재산 권리를 평가할 때는 다음 방법에 의한다. 어떻게 하느냐? 그 감정평가법인 등 다음 구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에서 산정한데, 1, 2, 이건 꼭 봐두실 거. 아까 했죠? 주관경 개선사업하고 재개발사업은 누가 선정 계약한 2명 이상이 들어와서 평가해서 산술평가하느냐? 시장군수 등. 재건축사업은 시장군수 등이 1명 이상, 총회, 조합총회 의결로 1명 이상 양쪽에서 보낸다. 꼭 봐두시고. 박스 밑에 이 관리처분계 그 변경, 중지, 폐지하려는 경우 분양 대상인 대지건축물 추산액과 종전토지 건축물 가격은 사업시행자, 토지동소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도 있다. 받으시고. 그다음 2번 관리처분계 수립기준 나와있죠. 관리처분계 수립기준에서 특히 유의미할 것은 쭉 내려가서 보시면은 그 3번 너무 좁은 토지, 너무 좁은 건축물이라든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설령 분양 신청하더라도 분양 대상 제외하고 현금 청산할 수 있다. 받으시고. 5번 분양 신청. 자, 이 아까 관리처분 교수할 때 분양 설계를 꼭 담아라고 그랬죠. 이 분양 설계에 대한 계획은 언제를 기준으로 짜느냐?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짠다라는 걸 5번을 통해서 받으시고요. 그리고 6번. 이 한 세대가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하나 이상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리징수 할 때. 그리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두 명 이상 1주택 1토지를 공유하고서도 1주택만 공급해 나가도록 관리징수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외회가 있다. 그래 7번이 애회가 되겠습니다. 두 명 이상이 일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일토지에 따라 합시다. 일토지 일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시도조례를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으면 시도조례를 정함에 따라 주택을 공급해도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번, 2번, 3번 그렇죠. 자, 4번은 그 안 봐도 되겠고 1번, 2번, 3번 읽어두실까.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그 2-1번 2-1번이 중요합니다. 과밀 억제권역의 조정 대상적 투기 관리지구에서 조정 대상적 투기 관리로 지정되기 전에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1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다. 거기까지만. 나머지는 그 내용을 자세히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걸 참고하고 거기까지. 자, 과밀 억제권역의 조정 대상 지역 또는 투기 관리지구에서 조정 대상으로 지정되기 전에 투기 관리로 지정되기 전에 전했다 체크.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로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1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다. 그거 받으십시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받으실 거. 분양 대상자별 3번은 중요표. 분양 대상자별 정전토지 건축물로 사업시행과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한 가격. 이게 종전가가 되죠. 사업시행과 고시가 있은 날 준해서 종전가를 다 매긴다고 그랬죠. 이 종전가를 내가 재개발 사업장 안에서 10억짜리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두 채를 받아갈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 대신 하나는 소형을 받아가라라고 기재합니다. 60점부터 이하를 말하죠. 그것은 3년 동안 매매라든가 증여할 수 없도록 규제합니다. 자, 그 내용인데요. 그리고 종전가가 얼마가 됐든 내가 종전에 이 사업장 안에서 주택을 가지고 예컨대 60평짜리 살고 있었다. 60평짜리 살고 있었다면 60평을 보면서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한 평 하나 40평짜리 하나 받아오고 하나 더 하나 추가 시청하면 60점 이하짜리 주택 하나 받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원 플러스 원 해가 두 가지 받아갈 수 있다. 자, 사업시행과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한 가격, 종전가 또는 종전 후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는 2주택까지 공급받아갈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60점 이하짜리를 받아가라라고 규정합니다. 60점 이하짜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 다음날에 우리가 소유권 취득한죠. 그때 그날부터 3년 동안 매매 증여를 통해서 전매하지 말라. 다만 상속으로 넘어가는 것은 허용하죠. 자, 이런 거 읽어두시고요. 그리고 4번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도입된 건데 좀 그 통과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별표 있죠. 별표는 좀 읽어두셔야 돼. 재건축 사업은 자율권을 많이 인정하고 있어. 그래서 법령상 관리처분 기준은 조합이 재건축 조합이 조합은 전원을 동의 얻어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무슨 사업 할 때 그러냐? 재건축. 그리고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한다. 재개발 사업한다. 거기서 관리처분 격으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토지등호 소유자들 다 분양받을 수 있냐? 토지등호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이 안에 있는 정비원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사, 지상권을 말하죠. 지상권자는 분양 대상에 수취한다. 그거 체크해서 중요표. 그게 나와있죠. 별표 두 번째. 정비구역의 토지등호 소유자한테 분양해라. 다만 지상권자 제한다. 그 말 중에 지상권자는 분양받아갈 수 없다. 밑에 손에 잘 설명해 놨으니까 손을 잘 받으시고 밑에 별표 아주 중요해. 그래 아까 다 설명했습니다. 별표 사업 시행자는 정비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건축물은
무슨 계획도 없고 공급하도록 해야 되냐? 처분하고 관리해야 되냐?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 무슨 계획 따라 공급해야 되냐? 관리처분에 따라 공급을 해야 된다. 꼭 중요합니다. 나머지 꼭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384쪽. 384쪽 보면은 인가 신청이 들어갔다.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수립해서 인가 신청이 들어가면 바로 답을 받아가겠죠. 근데 인가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그 관련 서류를 이 토지등록소장한테 공개 열람시켜서 의견 듣도록 하고 있어요. 너네 거 탈루되어 있는가, 문제가 없는가, 이런 걸 확인을 받고, 인가 신청해라, 이런 취지에서. 그래, 인가 신청하기 전에 미리 30일 이상 공람시켜서 의견 듣는다 받으시고, 인가 신청 들어가면 30일이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그런데 이 타당성,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서 시장수등한테 이 시행자가 인가 신청했어요. 그런데 그 관리처분계획 내용 중에 타당성 검증을 요하는 사유가 있겠다. 그런 사유가 있으면 이 시장문수 등은 자기들이 뭐 알겠습니까? 선출 중인데 으쌰으쌰 해가지고 시장문수 해먹고 있는데, 그래서 전문기관에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서 받아가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때 그 검증기관이 한국부동산원 그리고 토지주택공사 등 이네들이에요. 글로 보내면 오가는 시간이 있을까? 그때는 60분에 바로 인가율을 결정해서 알려주라. 그 수치 중요하니까 가로 2번, 가로 2번 수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60이라는 시간을 준다. 그때도 30이다. 그럼 틀려요. 어떨 때는 타당성 검증을 바로 해야 되냐? 바로 1번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났다. 그리고 조합원 분담 규모가 바로 20% 이상 늘어났다. 그 다음에 조합원들이요. 시장문수등한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합니다 라고 법적 요건을 맞춰서 내면 돼.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타당성 검증을 요청합니다, 조합장 지 마음대로 짜갖고 갔으니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합니다 라고 인가 신청을, 이 조합이 만약 시행되다 그러면 조합장이 총대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장이 인가 신청을 딱 해버렸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인가 신청서 들어가는 날로를 기준해서 15일 이내 5분 이상을 찬성 받아서 갖다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면 타당성 검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 내용이 3번 있죠. 조합원 5분의 이상이 인가 신청으로부터 15일 이내 시장문수한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요 라고 하면은 바로 요청 받아가지고 내야 돼요. 왔다. 한국부동산원이라든가 한국부동산원 뿐만 아니라 토지주동사 등 뭐 지방공사 이네들한테 갖다 바로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타당성 검증이 이루어지게 되면 며칠이면 답을 주냐? 60일. 수치 중요하니까 그거 보실 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잘 봐두셔야 돼요, 여러분께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인가 신청에서 인가를 만약 이루어졌다. 30일이면 원칙 답 나오고 오고 하면 60일이죠. 한 달 정도 뭐 두 달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인가가 떨어졌다 합시다. 만약 오케이 오케이 가지고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떨어졌다 가정해봐요.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사업은 급물살 타죠. 그래서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이 관리처분 확정되고 이 사업장 안에 있는 종전 토지 그리고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됐던 세입자가 됐던 용익권자가 됐던 이네들은 사용수익이 정지돼 버리죠. 그리고 본기로 철거해야 들어갑니다. 철거. 본기로 철거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시점이 되는데 만약 이렇게 본격화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여기 그 이사 갈 세입자 뭐 진양만들이 철거민들이 한 2000세대가 됐다. 사업장이 커 가지고. 그러면 이네들이 이사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을 구할 겁니까? 주택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난하겠죠. 주택난. 이런 점이 있다면 이 지역이 서울특별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구청장으로서 바로 인가권을 행사하는데 서울특별시장이 그래요. 야 구청장, 지금 이런 주택난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당분간 인가 내주지 말고 버티고 있어라라고 그 시기를 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광역시는 광역시장이 바로 구청장한테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아무리 길게 요 조정을 요구한더라도 1년을 넘을 수 없다라는 거. 원칙은 30일 답 줘라, 60일 답 줘라 그랬죠. 근데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밑에 애들한테야 당분간 기다려 라고 조정을 요구하면 요청에 따라야 돼요. 그때는 아무리 길게 잡고 있어도
안 되고 1년을 넘을 수 없다. 이 수치 알아주셔야 돼요. 수치. 자, 그래 경기도에서는 뭐 시장수가 인가권자인데 관리청 인가권자인데 너네 인가신청 받았지? 당번 보류하고 있어. 근데 경기도사가요. 경기도 31개 시장 군수들한테 그렇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 년을 넘지 못한다? 1년 받으시고. 이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사는 자기들이 인가권자예요. 거기는 기초자산체제가 없죠. 시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1년 동안 바로 가지고 있을 수,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385페이지. 385페이지 보면 관리청 인가고시 효과 아주 중요표. 조금 이따 설명했죠? 가로 1번. 인가 떨어지면 본격적으로 철거 시작한다. 인가 받기 전이라도 안전사고 우리가 있으면 미리 바로 소유자 동의받고 시장군수한테 허가받아서 철거할 수 있는데 철거가 있었다 그래도 그 소유자로서 권리무에는 영향을 믿지 않게 주지 않는다 중에 물리적으로 건축물이 철거돼서 없어졌지만 등기소에 있는 관련 토지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갑굴 안에 소유권자 의권 안에 여러 가지 용익권자들 소유권의 권리가 다 공시되어 있어서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다 그래 그런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사용수익이 금지된다. 아주 중요하죠. 언제부터 사용수익이 정지되냐? 이 관리청계 인가 고시가 있는 앞부터 사용수익이 정지된다고 그랬죠. 처분을 할 수 있어요. 사용수익을 못하는 겁니다. 철거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언제까지냐? 사업 다 끝나고 나서 소유권 이종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러나 그 기간 중에도 시행자가 사용수익해도 돼라고 이 동의를 주면 사용수익 가능하다는 단서도 중요해요. 자, 그리고 선시보상을 완료받지 못한 권리자도 사용수익 가능하다고 받으시고. 그 다음에 3번 용익권자의 조치. 이렇게 사용수익이 정리되면 용익권자들이 문제가 되죠. 용익권자들 그냥 다른 데 짐 빼놓고 다음에 진양만이 분양받으면 자녀에게 나가서 사용수익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하기 싫으면 권리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자기의 권리 포기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의사표시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게 된 친구들은 바로 금전만원 청구권을 행사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전세보증을 반환받고 싶다. 그때는 누구한테 요구할 수 있냐? 시행자한테 요구할 수 있다. 이겠지. 시행자에게 요구해서 금전만원 청구권 행사해서 전세보증 받아서 나갈 수 있어요. 그때 이 시행자는 사업을 원활하게 해서 집 진양만 대신에 대변제해서 내보내죠. 그러면 어때요? 돈 줬으니까 나가라 해서 이제 집 부시고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겠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전세보증을 내지 않으면 버티면 사업이 지연된단 말이에요. 사업이 지연되면 금융위원회에서 몇천억 돈 빌려다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 시행자들은 엄청난 이자 부담에 허덕해서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사업을 원활하게 해서 대변제해 줍니다. 그리고 진양만이 취할 그 기간이 끝났다면 어차피 돈 전세보증 내주죠. 그래서 그 돈을 나한테 주세요라고 시행자 구상할 수 있다. 그리고 자 그거 잘 받으시고 구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자가 분양받을 대지 근심이 있다면 그걸 압류하면 저당과 똑같은 효력을 인정한다 받으시고 오른쪽에 4번 이 관리처분의 인가를 받은 후에 이렇게 관리처분의 인가를 받아 놓았는데 이 사업장 안에 있는 그 권리자들이 뭐 민법상 287조는 지상권 설정 계획을 체결해놨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설정했다 뭐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상가에 대한 임차권 이런 것들은 최단 존속기간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최단 존속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언제 이후에 했다면 관리청의 인가를 받은 후에 했다면 적용해 주지 않는다 꼭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은 참고용이니까 읽어두시고요 자 넘어가셔서 387조 387조 보면 이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조합이 있다 뭐 토지등 소유자가 있다 이 사업장 안에 일정한 비율로 임대택을 만들어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임대택을 재개발 임대주택을 합니다. 이런 재개발 임대택을 만들어가지고 일정 비율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넘겨줘요. 누구한테 넘겨주냐? 인수자가 있어요. 인수자가 누구냐? 그게 나옵니다. 시도사라든가 시장, 군수, 구청장 이네들이 있어요. 이네들이 우선 인수자다 이거죠. 그거 봐두시고요. 원래 386페이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에서 국장,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 토지 주도공사 등은 이 재개발 조합 측에서 임대주택 다 만들었으니까 받아가세요라고 인수를 요구하면 받아갑니다. 돈 주고 사가는 거죠. 이때 우선 인수권자는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이라는 겁니다. 이때 인수 시 돈 주고 사가는데요. 그때 그 주택의 인수 가격은 건축비에 부속 토지 가격을 하반금으로 합니다. 그리고 부속 토지 가격은 사업신고 고시에 있은 날 기준한 그 감정평가법인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수평에서 매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가 다 끝났다. 사업이 다 끝나면은 바로 이 시행자가 시장 군수님한테 다시 바로 준공개를 신청해서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시장 군수 자기가 시행자였다면 자기는 인가권자니까 자기들은 공사를 고시하고 마무리 칩니다. 자, 그 파트를 보겠어요. 1번, 14절 1번,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정비사 공사를 하려면 시장 군수 등한테 준공개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사업 시행자가 토지 주도공사 등일 때는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준공개 처리 결과를 시장수 등한테 통보하면 바로 별도로 준공개를 시장수한테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꼭 받으십시오. 그리고 2번 시장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끝냈다면 지네들은 지네들한테 인가 안 받고 공사료 고시로 마무리된다 했죠. 그리고 3번 읽어두시고 마지막에 4번 중요하다. 4번 보면 정비구역 지정은 정비구역 인가 고시에, 준공인가 고시에 따르면 사업이 다 끝났으니까 다음 날이면 자동적으로 해제가 한정됩니다. 만약 관리청계 수배에서 사업을 진행했다면 소유권 이전 고시까지 해야 사업이 끝나거든.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에 있는 날 다음 날에 해제가 간주됩니다. 바로 이번 중요하죠. 이렇게 이제 사업이 다 끝났다. 그래서 준공인가 다음 날 관리청계 수립해서 사업을 끝냈다면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에 정비구역의 해제가 의제됐다. 그때 해제 효과는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해산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 꼭 알아주셔야 돼요. 자, 가로 2번 중요하고 밑에 선선손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공사 완료 고시 소유권 이전 고시가 나 있죠. 자, 공사 다 끝났다. 그러면 뭐예요, 이제? 분양 신청에서 분양을 지금 받기를 기다리고 계신 자에게 분양 처분해줘야 되겠죠. 이게 바로 소유권 이전 고시라 해요. 자, 2번 보면은, 조금 이랬죠. 정비 사업을 시행한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받은 무슨 계획에 따라 꼭 토지등록소한테 공부하든가 관리처분 계획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동그라미 1번 공사를 고시 있으면 지체 없이 동그라미 1번은 중요표 그렇게 소유권 이전 고시할 때 절차가 있어요. 공사 완료 고시에 있었다 그러면 지체 없이 소유권 넘겨줘야 돼요. 어떻게? 대지 확정 측량 번호서 1 토지 분할 2 관리청계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통지 3 대지동 건축물을 소유권 이전하고 마지막에 고시 이렇게 돼 있죠. 4. 자, 이렇게 4번까지 절차를 꼭 알아주셔야 돼요. 소유권 이전을 할 때는 먼저 대지 확정 측량, 그 다음에 토지 분할, 관리청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통지,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고시. 오늘 소유권 이전 고시 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분양받을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언제 취하냐 넘어가면 나와 있죠. 별표. 다음 날 아주 중요하죠. 다음 날에 그걸 취득한다. 그 절차를 한눈으로 보기 좋게 써놨으니까 다시 한번 절차를 확인해 두실 것. 동그라미 3번. 여러분이 종전토지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시절에 거기다 어떤 등기된 권리를 해줬다. 근데 그네들이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러면 그 권리들도 등기된 권리들도 이번에 분양받은 건축물 대지로 넘어와서 존장으로 간주합니다. 언제? 소유권을 딱 이전하자마자 이렇게. 이전 늦게 만칠 때가 아니라 소유권을 딱 이전하자마자 이렇게. 그게 중요해요. 3번 읽어두시고 4번에 1번, 4번의 기억면도 꼭 봐두실 거예요. 이 등기는 누가 해주냐?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주죠. 이렇게 소유권 이전고시하고 지체 없이 등기를 해주는데 그 사이에
다른 저당권 등 등기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 니은.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읽어보시고 390페이지. 자, 청상금이 나와 있죠. 이 청상금은 한 문제값입니까? 중요표. 청상금에서 동그란 2번. 이 청상금은 이렇게 소유권 2종고시에 입건한 후에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죠.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주고받으면 힘드니까 바로 조합총회의 의결을 통해서 정관을 만들 때 우리 분할징수와 분할교부하고 끝내자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분할징수, 분할교부 지급이 가능한데 또 하나 2번. 분할징수, 분할지급할 때 언제 하느냐. 이렇게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떨어지고 나서 그날부터 소유권 이종호시에 있을 때까지 그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다. 그 밑줄친 거 나와있죠? 밑줄친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상금을 내가 내야 되는데 안 내고 버티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 강제 징수해야 되겠죠. 그때 이 시행자가 조합 같은 시행자다. 그러면 강제 징수 권한이 없으니까 시장 군수한테 위탁할 수 있다. 위탁받았던 그 자들이 징수를 강제로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징수한 금액의 4% 꺼가시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3번 중요하죠. 아, 그리고 청상금을 받아갈 자가 안 받아가고 멍 때리고 있다 그러면 공탁에서 끝낼 수가 있다. 공탁할 수 있다. 2번. 청상금은 시효라는 게 있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에 잠자고 있는 자 보호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 법의 정신이에요. 그걸 소멸시효라고 하죠. 그래, 이 청상금을 징수할 자, 징수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멍 때리고 있다. 받아갈 자, 멍 때리고 있다. 그러면 몇 년 멍 때리고 있으면 시효로 소멸되는가? 5년. 5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언제부터냐? 기산점은 소유권 이전고시에 있은 날, 다음날.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사업시행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건축물의 소유권자에게, 소유자에게 청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전했다 체크.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청상금에 행사할 수 있다. 이걸 물상 대이의 효력이라는데, 자, 물상 대이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를 해야 한다. 이거 꼭 받으세요.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391페이지, 정비사업 전문업자에서는, 3번을 받으셔. 이 시도사에게 정비사업 전문업자 업자로서 등록을 받아가는데, 받아갔던 자에게 네 가지 사유가 걸리면 아웃! 취소해야 한다. 거짓 부정방법 등록했다. 유튜브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 특히 3번. 최근 3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기간 합산해가지고 몇 개월을 초과했다. 12개월 초과하면 아웃. 꼭 암기. 12개월 초과입니다. 이상이 아니라 초과. 4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생명 상호를 사용하여 이 정비법에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하다 걸렸다. 아웃! 취소해야 한다. 그리고 5번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정비사업 점합자가 내가 있다. 내가 그 한 재개발사업장 안에 들어가서 철거도 쓸어버리고 내가 설계도 맡아서 다 먹어버리고 시공도 해결 다 싹쓸이 할 수 있냐? 병행하여 하지 말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이겁니다. 철거업자는 철거나 열심히 해라. 설계업자는 설계나 열심히 하지 다른 거 눈독 들이지 말라 그 말이죠. 철거, 설계, 시공, 세계감사 병행해서 할 수 없다. 꼭 받으셔요. 자, 392페이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우리가 주택법을 통해서 공부했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는 것은 서민용 주택으로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용 도시에게는 1호 1세당 주택의 주거전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그리고 비수도권용 도시가 아닌 읍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그랬죠. 이걸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데요. 자, 1번. 이 재개발, 재건축이 나와있죠.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될 때, 이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건설 공급이 나오고, 건설 공급할 때 공급은 공적 주택에 넘겨주고, 그자가 인수자로서 넘겨받아서 그네들이 관리합니다. 국토교통부장, 뭐, 시도사. 3번 나와있죠?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 토지주택공사 등. 이네들이 인수자예요. 이네들한테 주는 것이죠. 자.
2번 그냥 읽어보시고요. 2번은 자, 이 국밑의 규모의 주택을 만약 재개발, 재건축할 때 시행자가 만들었다면 이 3번 보면 국밑의 규모 주택을 공적 주체 인수자한테 넘겨주는데 이때 인수자의 자격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수자 중에 8번 가서 봅시다. 넘어가서 8번 보면 사업시행자가 선정된 국밑의 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누구가 우선 인수권자니까 그 친구한테 주냐? 시도사, 시장군수, 구청장이다. 아까 재개발, 재개발 임대택의 인수구자도 우선 인수자가 시도사, 시장군수, 구청장이었죠? 이것도 같다. 이렇게 받으셔요. 나머지는 한 번쯤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정비법을 마무리 짓고 잠시 쉬었다가 건축법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